꿍이 엄마가 사준 거야, 얘들아. 꿍이 엄마 고마워. 잘 먹을게. 아! 드니아, 너 하나 먹을래? 어, 냄새 존나 좋네. 이런 식으로 먹는구나, 남의 돈으로. 아니, 내가, 어, 야, 이것도 능력이야, 미친놈아. 넌 남의 돈으로 얻어먹을 순 있어? 어? 그리고, 원래는 내가 시켜먹어. 오늘 내가 돈 없어가지고 배고프다고 막 그러니까 꿍이 엄마가 사준 거고. 알겠어? 드니아, 너 하나 먹을래? 냠. 오, 존나 맛있겠다. 마침 건. 어이구. 오, 오. 진짜 맛있겠다. 어떡해. 아, 너무 맛있겠다. 근데 원래 혼자 치킨 시켜도 치킨 먹으나? 빼야지. 아, 네, 괜찮아. 빠질 괜찮... 거야. 아, 뭘 빠져? 살 빼야지. 빨리 하나 줘봐. 아, 누나, 먹자. 누나 배고프다고. 야. 네. 살 빼야지. 닥쳐. 빨리 줘. 안 돼. 살 빼야지. 빨리 들어가. 그럼. 안 돼, 안 돼, 안 돼. 남겨줄까? 안 남겨, 안 남겨. 알았어. 남겨줘. 안 남겨, 안 남겨. 맛있다, 진야. 맛있다. 존나 냄새나. 묵국물이 존나 맛있어. 존나 안 먹는다 그래 놓고 안 먹는다 그래 놓고 막상 오니까 존나 먹고 싶은가 봐. 살 빼야지 드냐. 소금? 소금은 여기다 안 찍어 먹어도 되는데. 아, 원래 혼자 치킨 머스타드 찍어 먹어야지 존나 맛있는데. 아, 뜨거워. 오늘도 저에게 별풍선을 쏴주신 팬클럽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추천을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아프리카를 만들어주신 아프리카 운영자님께 이 훈제 치킨을 바칩니다. 꿍이 엄마 I love you. 아멘. 아, 뜨거. 응감. 응감. 물 봐. 이거 안 되냐? 아, 진짜 맛있다. 아, 근데 내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먹기가 좀 힘들어. 내가 좀 열정적으로 먹지 못해. 이해 좀 해주겠다. 따끈따끈 우동 밥풍선 얇게 넣어놔서 먹어. 열정적으로 먹질 못해. 내가 지금 목이 아파서 이해 좀 해줘. 50보 백보지 밥풍선 3개 뽑고 나한테 막아. 로봇TV 안녕. 소리 좀 켜줄게. 마이크 소리 잘 들리지 이제? 역시 치킨은 이 시간에 먹어야지 맛있어. 아따, 훈제 치킨이구만. 위험하다. 아, 진짜 내가 정말 열심히 먹고 싶지만 내가 지금 너무 목이 아파서 내가 진짜 열심히 먹을 수가 없다. 진짜 너희들한테 열심히 먹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 너무 미안하다. 아, 그거 존나 뜨거웠어.
진짜 뜨거웠어. 설탕. 설탕. 아, 드니아 진짜 하나 먹을래? 근데 안 되는데? 살 뺀다고 헬스 다닌단 말이야. 아닌데? 나 내내 치킨에서도 시켜먹고 멕시카나에서도 시켜먹고 멕시칸에서도 시켜먹고 그런데? 비비큐도 존나 맛있고. 아, 드니아 진짜 하나 먹을래? 근데 난 정말 널 걱정해서 하는 소리야. 운동하잖아, 넌. 난 운동 안 하잖아. 넌 운동하잖아. 바비치 안녕. 들어오자마자 밥 처먹고 있는데 뭐라고? 운동 중에? 진짜 드니 안 먹을래? 내일은 없어. 내일이면 이 치킨이 사라지고 난 드릴 거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봐. CYAM 별풍선 4개 더 같이 먹어. 진짜 먹고 나서 아 먹은 걸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먹어. 근데 후회할 거라 생각하면 먹지 말고. 이거 꿍이 엄마가 사준 거야. 콜라까지 다 먹어. 남기지만 하나도 다 먹어. 아, 콜라 남겨달라고? 알겠어, 콜라 남겨줄게. 나 진짜 하나 먹어. 진짜 안 먹어?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정말 마지막 게야. 진짜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진짜 이번 이제 안 물어본다. 먹어 안 먹어? 그냥 네 생각을 해. 먹었을 때 먹고 나서 아 먹은 거 존나 후회된다 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먹지 말고 아니야 먹고 나서도 후회 안 할 것 같아. 그럼 먹어.
그러다가 없어진다. 진짜 안 먹어? 왜 진짜 다 먹는다? 아니, 훈제는 살 안 쪄. 아, 그리고 너 생리할 때 되지 않았냐? 생리할 때 됐을 때 먹는 건 살 안 쪄. 진짜 다 먹는다? 근데 왠지 나 방송하면은 진짜 다 먹었냐고 뭐라 그럴 것 같아. 그냥 먹고 운동해. 운동하고 자. 달밤에 체조. 야, 두 조각 남았어. 목 있는 거, 목 없는 거. 어떤 걸로 줄까? 목 있는 거, 목 없는 거. 목. 뭘로 줄까? 응? 뭘로 줄까? 뭐? 목 없는 거? 이걸로 줘? 진짜 줄까? 그럼 나 목 있는 거 먹을게. 어? 남기지 마. 남기지 말고 두 개 다 먹어. 진짜 안 먹어? 진짜 안 먹어. 지금... 두 개 다 먹어! 나 지금 이거 나 이거 덜 안 덜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을 거야. 어 진짜 안 먹어? 응, 알았어 알았어 알았죠. 그럼 내가 다 먹을게. 아니 하나 남겨놓고 제 방 앞에다 둘까? 먹지마. 먹지? 존나 맛있는데. 콜라 후드를 주려고. 진짜 나도 먹는다. 후회하지 마. 진짜 주고 싶은데. 존나 오랜만이다. 야 존나 오랜만이다. 니 36.5도 36.5도 별풍선 100개 너나 치워먹어. 왜 이제 왔어? 뭐하다 이제 왔니 너. 36.5도 스티커 한 개 응응응 고마워.
이거 존나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그동안 누구 방에 있었어? 진짜 등효야 진짜 안 먹지? 진짜? 괜히 미안하네. 아 일한다고? 그렇다고 안 우냐? 나 보고 싶었는데. 준우야 진짜 먹으라니까 하나? 아 맞다 콜라 후드려 줘야 되는데 먹었다. 어떡해 이거라도 먹을래? 준우야? 한 입밖에 안 먹었는데 깜빡했다 내가. 야 냉장고에 콜라 있어. 맥주 땡겨. 기말 발봉사 아니 기말 스티콘장 아고 아 그래 내가 이걸 다 먹으면 이걸 먹을 건데 진짜 하나 남았는데 너 진짜 안 먹어? 진짜 진짜 다 먹을 때? 진짜 죽고 싶어서 그래 진심. 어차피 너 이거 먹고 바로 잘 거 아니잖아. 먹고 좀 이따 잘 거잖아. 그럼 살 안 쪄. 먹어 바로 잘 것도 아닌데. 아 다리 먹어서 삐진 거야? 언제 우리 강아지가 너 먹는 거 보고 살을 먹는데 다리 안 줘서 삐진 거야? 아유 다리 때문에 삐졌죠? 나 다리를 남겼어야 되는구나. 아니라고 말하는 아니라고 안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다리 때문에 삐졌나 봐. 너 땡치리랑 놀더니 땡치리과 내가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져. 시키면 뭘 시켜? 이거 먹으라니까.
진짜 안 먹지? 진짜 안 먹지? 진짜 먹는다. 진짜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다. 내가 먹는다. 진짜 먹는다. 진짜다. 진짜다. 너 진짜 후회하지 마, 진짜. 내가 이걸 뜯는 순간 너는 돌이킬 수 없는. 아, 빨리! 그냥 먹어! 진짜 다 먹는다? 아, 미안하게, 아씨. 아, 어떡하냐?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 살을 위해서라면 내가 주지 않는 게 맞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안 주면은, 야, 또 존나 배고플 거 아니야. 하지? 그치? 안 주는 게 도와주는 거겠지? 살찌니까 주면. 근데 먹고 바로 잘 거 아니잖아. 드니야, 잘 생각해봐. 먹고 바로 잘 거 아니지? 먹고 나서? 그리고 뭐 지금 한 마리 중에 이거 딱 한 조각인데 먹고 바로 잘 것도 아니고 이거 한 조각 딱 먹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하면 좀 소화 딱딱딱딱 되면 이제 그럼 딱 누워서 자면 되는 건데 이거를 야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녁이라고 생각해봐. 너 아까 오후에 일어났잖아. 오후에 일어나서 밥 먹은 거 아침? 저녁에 밥 먹은 거 점심? 이거 저녁. 이렇게 생각을 해. 응? 저녁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먹어 안 먹어. 진짜. 진짜. 아, 다리 안 먹어서. 어우, 진짜 다리 없다고 삐졌대. 아서 나 먹을게, 그럼. 잘 먹을게, 드녀야. 나 뜯었다. 나 뜯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드냐, 내가 나중에 낮에 치킨 시켜줄게. 알았지? 응, 먹을 거니까. 우리 내일 낮에 사당 먹자, 드냐. 알았지? 내일 낮에 사당 먹자고, 개년아. 저녁에 CYAM 별풍선 10개 넣어놔서 먹어. 머리 풀렸어. 돈 없잖아, 거지야? 야, 장난하네. 지금 나 무시했다 이거지? 나 내일도 내가 혼자 먹을 거야, 씨발. 내일도 파는 나 혼자 먹을 거야. 저 안주. 진짜 맛있다. 어떡하냐. 내가 치킨을 진짜 좋아해. 닭을. 나 닭 종류를 진짜 좋아하고 훈제치킨 진짜 존나 좋아한단 말이야. 훈제치킨 질리지가 않아서 좋아. 후라이드 같은 경우는 존나 질려. 진짜 나 진짜 존나 좋아한단 말이야. 너무 맛있어.
지금 나 왠지 드녀를 먹는 기분이야. 자꾸 이거 한 입 한 입 깨물 때마다 후드니 얼굴이 자꾸 맴돌아, 여기. 머릿속에. 존나 미안하네. 난 정말 기회를 줬다. 난 정말 기회를. 네가 먹을 기회를 줬는데 네가 안 먹은 거야. 내일 치킨 먹자, 낮에. 드니야. 스피커 꺼놨나? 보디바드 발풍선 한 개 넣어서 먹어. 꽃잎에 풍선 한 개 넣어놔쳐 먹어. 아 진짜 야 거울이 거울 미쳤냐? 그럼 왜 떨려? 내 방송에서 그거 나오면은 안 되는 거 알아 몰라. 내 방송 한두 번 봐? 일자리 있는 놈들 여기서 이러고 있겠냐, 병신아. 너는 사회 패배자들이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대. 니는, 니도 지금 똑같아, 응? 지도 지금 여기 있으면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쟤는. 존나 지옥하고 있어. 자기소개하고 있어. 휴학하고 면접 준비하냐? 응? 그래서 여기 와서 자기소개하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포기자입니다. 인생포기자입니다. 제 이름은 뭐뭐뭐고요. 저는 광주방송에서 자기소개 연습을 했습니다. 그 방에는 사회포기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미친 씨발. 면접관한테 그렇게 얘기해라. 아재, 방금 말하신 걸 영어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Shut up the your mouth! Hello! 나 머리 안 감은 지 며칠 됐어. 나도 잘 몰라. 아 근데 이거 좀 부족하다. 후드니 줬으면은 존나 아쉬울 뻔했다. 어 한 마리. 괜찮네. 드니야 내가 다 먹었다 결국.
이거 그걸로 하잖아? 연계로? 양계 백수! 아! 대녀야, 네가 지금은 내가 진짜 미울지 몰라. 어? 짜증날 거야. 저 미친 씨발. 아, 저 미친 왕조 같은 년. 족 같은 년 가슴만큼한데, 아이 씨발년이 존나. 처먹어가지고 대진하더라. 이러서 존나 욕할지 몰라. 하지만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의 그 배 속에 있는, 거지들을 생각하면, 하, 어제 안 먹길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하게 될 거야. 두고 봐라. 왕주한테 고마워하는 날이 있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는 아, 어제 안 먹길 잘했다 이 생각 한다니까.